번개콩입니다. 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많이 잘 의도되어진, 좋은 의도가 되어진 pediatricians. 그러면 이게 주어겠죠. 자, 이 소아과 의사들은 despite는 삽입절이에요. despite evidence to contrary. 그러면 그 대조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 still 여전히 또 삽입절 inform이 동사예요. 복수죠. 복수 동사 inform. 자, 알려주는데 부모님에게 that 접속사고 아이들이 will grow out of. out of은 벗어나다 뜻이에요. 그래 asthma 천식을 over time은 시간이 지나다 뜻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벗어날 것이라고. 자, 그러나 the fact 사실은 speak 말해주는데 otherwise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보단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벗어나지지 않는단 말이죠. 자, 아이인데 with physician diagnosis는 의사에 의해서 진단되어진 천식의 천식을 가진 아이들은 자, is viewed 동사 봐지는데 as having 가지는 거로서 자, 평상에 걸친 상태를 그 상태란 말에서 상태는 뭐냐면 아, 천식이죠. 아줌마. 자, 이것은 has been 현재 완료 계속증법 인지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 플러스 has been 뒤에 수동태 비동사 pp까지 자, then 상당한 양의 아이들인데 자, with asthma까지 천식을 가진 아이들은 자, 아이들이 주어니까 복수로 썼죠. do not show 보여주지 않아 not any죠 어떠한 증상도 of disease 그 disease는 천식에 as 이 아이들이 도달할 때 청소년기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absence가 주어가 답이겠죠. 자, 하면은 부재인데 체스트 심첨. 그럼 체스트는 가슴에서 나오는 증상의 부재는 부재란 말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 못 쉬는 게 없어진 것은 자, 4 years 수년까지 수년 동안 자, can lead 동사 원형이요. 자, understandably 이해되듯이 부사 이끌게 되는데 자, lead A to B로 썼네요. 소아과 의사들이 pediatricians를 결론 내리도록 동사 원형. 자, 대접속사고. 자, 그들이 한 말은 의사들의 청소년 환자들의 아즈마가 천식이 has disappeared 사라져 버렸다고. 결국 사라지다 결과용법이죠. 자, because 왜냐하면은 pediatricians가 소아과 의사들이 rarely 중요해요 여기. 자, 거의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환자들을 안 돌보기 때문에. 자, after 이 환자들이 도달한 후에 그들의 10대 후반에 혹은 20대 초반에. 자, they will은 의사들은 will be 뒤에 unaware이겠죠. 인지하지 못해요. 자, 그들의 이전 환자들의 천상의 천식의 증상들이 have returned 돌아왔다는 것을. 자, 일반적으로 10대인데 in late 20s or 30s 그러면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의 환자들인데 또 묵혀죠. 저 who 여기서 develop이죠. 복수동사죠. 자, 아스마 증상을 다시 만들어진 이 어른들은 will recall 회상할 것이다. 자, recall하는데 having 가졌던 것을 recall 뒤 ing죠. 과거했던 시제예요. 자, having had 가져왔다는 것을 자, 약간의 천식을 as a child 아이 시절에 자, 그리고 are surprised의 주어는 아까 누구냐면 아까 그래서 adult가 주어였어요. 그 다음 are surprised 복수예요. 놀래칠 것인데 자, 이 천식 환자들이 continue to 지속적으로 가진 것을 천식을 어른 시절에 혹은 as described도 삽입절 그들이 묘사하지 have도 지금 주어가 누구였냐면 아까 복수 주어였죠. 아, they가 주어였죠. 그래서 they continue to 1번 그 다음 have it 자, 그리고 have it come back. it이 뭐예요? 천식이 단수. come back. 돌아왔다는 것을. after so many years. 수많은 연도 후에. 그래서 주제는, 아이 시절에 가졌던 천식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 이유는 뭐다? 의사들이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